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S-OIL, 한미사이언스, 신풍제약, 한국BNC, 광명전기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게임즈, 제주항공, 신풍제약, 현대건설, 대한항공, CS윈드, 덱스터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는 HMM, 우리기술, 한미약품, 신풍제약,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까지 선정했고요. MTN에서 한미사이언스, 우리기술, 광명전기, 비상교육, S-OIL, 역시 신풍제약 들어있고요. 덱스터, 한국BN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흐름 보고 오셨는데요.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각 경제 채널에서 또 다 다뤘네요. 예, 저희도 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신풍제약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현재 지금 피라맥스라고 그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 있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일부 소폭 환자에 대해서 대조군과 시험군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있는 사람과 병이 없는 사람한테 약을 알려주지 않고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곧바로 회사 측은 3상을 바로 시작을 하겠다. 2상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3상, 2상과 3상은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3상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환자를 이제 필두로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를 찾아낼 정도로 이렇게 수치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았다. 대상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수치의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2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3상에서 대조군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40대 60 나온다 그래서 이 약이 성과가 나타난다. 49대 48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될 것이냐.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쪽에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뭐 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학위 논문이 통과되지는 못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학위 논문조차도 이 정도 수치를 갖고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의학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과도한 기대, 우리가 그동안 그럼에 따라서 주가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좀 조심스럽다. 오늘도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역설적입니다만 주가가 장중에 한 20% 빠졌다가 지금 30%까지도 빠졌거든요. 예. 20% 빠졌을 때는 누군가 이것을 임상 가능성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는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주가만 놓고 보면 임상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통해서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먹겠다라는 것들이지 임상 가능성을 보고 사셨다? 글쎄요. 뭐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통하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났을 때 서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점 대비해서 20, 30%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가 임상이라는 것들이 기대감이 높아서 결국 성공했을 때는 대박이 나지만 실패했을 때는 빠른 리스크 관리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마저도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주들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실패할 경우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또 주가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올 들어서 지금 신풍제약을 개인 투자자들이 한 3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고심이 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투심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즈라든가 헬스케어 이쪽이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신풍제약이 없다라고 치면 신풍제약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풍제약 없으신데 지금 이런 뉴스에 신풍제약을 사시겠습니까? 산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보유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신풍제약 안 살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쪽을 좀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쪽들도 이게 이제 각각의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부차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개별 이슈에 각각 반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살펴보면 좋을지 조금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현재 27%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네요.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산 중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위 말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저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야권 대선 주자께서 어제 이제 원전 관련 발언을 하셨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아직 한참 남은 얘기고요. 서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게 된다라면 현 정부와 어떤 반대적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공약집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추세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표 주자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 산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과 원전 수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예. 따라서 기대감은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아이호다주에 건설하는 SMR에 이제 기기를 납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더 아웃퍼폼할 정도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우리가 정치 테마주냐 정치 정책 테마주냐라고 봤을 때 정치 정책 테마주입니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건설주와 원전주가 다른 것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얘기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야권 주자가 됐을 경우에만 여권 주자가 됐을 때는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대선 구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관련 주로도 하게 된다라면 공약집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대선일과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선인을 보고 그분들의 정책 추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도 조금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밑에서부터 먹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정책주로서 엮여있는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5% 가까이 오르네요. 26,150원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까지 두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 종목은 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앞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항공 빨리 타고 싶네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타야 되는데 오늘 여행주들 흐름도 좋죠. 예,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시장은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풍지향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지금 오늘도 수도권이 뭐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그 백신 관련주들은 다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면에 오늘 여행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신 관련주들이 빠지고 여행주들이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오늘은 또 자동차주들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 또 빠지고 이런 어제 강했던 엔터주들 빠지고 하는 것들이 결국 순환매 차원의 접근이다. 그중에서 대장주인 역시 대한항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실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1, 2분기에 다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이 현재 지금 우리가 HMM도 오늘 다룬 증권사가 있었는데 HMM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배를 운송하기가 이제 벅찰 정도고 일부 화물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화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시기가 과연 빠르면 가을이겠는데 과연 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지금 유럽 상품이 주말마다 200억씩 여행 업계를 통해서 완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 수요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 노선을 뜨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예. LCC가 아니고 그 미주 유럽 노선은 대한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틀 전 사진에 우리나라 입국장 사진을 보니까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됐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국내 분들에 대해서 네. 그분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예, 그럴 네. 정도로 결국 그게 이제 여행이라기보다는 비행기 수요로 창출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지금 뭐 대거 국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나가셔야 되고요. 어차피 근거지는 미국에 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이 열리게 되면 대한항공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 다시 공항에 사람들이 붐빌 때까지 장기 투자자 네. 관점에서는 그때까지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진을 보고 그냥 재미로 넘기실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과연 연관지어서 과연 여행, 그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더군다나 제값을 주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비행기 회사들, 특히 이제 아시아나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독주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신증권은 하나금융투자에서도요. 좋은 리포트들이 오늘 나왔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대 강세입니다. 32,300원. 이렇게 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